자,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뭐뭐로 접속하셨습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새해 메시지가 몇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처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로그인 할 때만 처리하면 안 되고 이 메뉴가 계속 출력이 될 때, 로그 프린트 부분이 출력이 될 때 요거 보면 돌리죠. 출력일 때마다 그 메시지가 몇 건이, 새로운 메시지가 몇 건인지 계속 이제 불러오는 걸 짜셔야 됩니다. 짜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메뉴 출력에서 이제 1, 2, 3 썼는데 회원 관리가 있는데 3번 회원 관리? 회원 관리 두고요. 4번 저희가 메시지라는 게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메시지. 저희가 메시지 처리를 하는 것을 여기다 추가시켜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 2, 3, 4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4번까지 생겼으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4번을 여기다가 진행을 하도록 케이스,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쓰시고요. 케이스 4번 되시고 메뉴는 4번은 메시지입니다. 여기 4번. 저희가 4번 메시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메시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쓰시면 되겠고. 메시지니까 메시지 컨트롤러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들어가기 전에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과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if 문장 한개 쓰시고요. 저희가 메인 부분에 이제 로그인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get id, 로그인이 null이 아니면 null이면 로그인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로그인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소를 이용해서 뭐 아니면은 throw 시키셔도 됩니다. throw 시켜서 사용하시거나 시소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try catch가 써 있기 때문에 try catch, catch 부분이 없네요. try catch가 없어서 그냥 throw 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위치 케이스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break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break. 일단은 메시지 에러, 이런 경우에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out.error. 저희가 에러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로그인을 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쓰시고, 로그인을 하려면 이제 어디 가세요. 콤마 찍으시고, 저희가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로그인을 하려면 이제 1번, 3번 회원 관리 중에서 관리 중에서 그 다음에 1번 여기 하시고 나면 1번에 로그인 처리를 하셔야 된다. 1번 로그인 메뉴를 이용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안내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 찍는 걸로 하시고 다 끝났으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if 문장 안에 들어왔으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시면 된다. 브레이크를 쓰시면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갈 수 있고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가게 되죠.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가면 다시 이제 메뉴 다시 보여주고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클립스가 지금 계속 응답순으로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는 풀리겠죠. 예, 이클립스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한참 걸렸네요.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멤버 컨트롤러가 아니니까 멤버 컨트롤러 실행합시다가 아니니까 이거는 일단 주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석 처리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두드러 주석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죠. if 문장 쓰시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로그인 하셔야 사용할 수 있고요. else인 경우에만 저희가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죠. 요거를 처리하는 거는 else인 경우에만 처리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else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했다 이거죠. else인 경우에는 로그인 정보가 있어요. 있으면 이제 컨트롤러 만들고 걔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걸로 써봅시다. 써봅시다.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4번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메뉴 4번에 해당되는 것을 썼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눌러보는 거죠. 지금 로그인이 안된 상태예요. 여기 오시고 로그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번을 눌러서 엔터 치면 로그인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어수선히 횡급해 주셨는데 여기 로그인을 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3번 회원 관리에서 1번 로그인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시죠? 메뉴 한 개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컨트롤러 만들어야 돼요? 메시지 컨트롤러를 만든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만드는 건 동일하십니다. 저희가 컨트롤러 쪽에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그리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보드 컨트롤러 지우시고 이제 메시지 올 소문자로 쓰세요. 메시지 컨트롤러 쓰시고요. 컨트롤러 이름은 메시지 컨트롤러입니다. 되시겠죠? 예. 피니시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다합니다. 그 실행에 대한 메소드는 execute였죠. 그래서 execute public void return type void고요. execute 가로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중괄호 정확 사이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그 얘가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에 패턴이 있어요. 1번 무한호프 돌리세요. 무한호프 돌리시고요. 무한호프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제목을 여기에 대한 제목을 출력하죠. 제목 출력하시고 타이틀 제목이 되는데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이제 여기 메시지 시스템이라고 한 게 출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뉴를 출력하는 거죠. 메뉴 출력하시고 메뉴 선택하셔야 돼요. 메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게 이제 메뉴를 처리하도록 시키는 거죠.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신다. 그 여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예, 요걸 실행하시려면 로그인이 반드시 되어 있는 상태에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메서드가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내 아이디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메인에 메인.login.getid 가로에 닫고 이렇게 쓰시면 이제 아이디를 꺼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긴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또 저기 적용을 시키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한호프 돌려주세요. 무한호프 돌릴 때 무슨 문장 쓴다? while 문 가로 열고 true라고 쓰세요. true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중괄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처리해서 중괄 닫고 이렇게 처리해서 while 문을 끝냅니다. 여기가 end of while 문 무한호프의 while true의 끝입니다. 끝 이렇게 되고요. 예, 여기는 execute 메소드의 끝, 여기는 클래스의 끝 이렇게 해서 어디 끝인지 잘 해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execute 메소드의 끝, 여기는 클래스의 끝, 여기는 클래스의 끝 어디 끝인지 잘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처리 어디다 할까요? 예외 처리 예, while 문 안에다 합니다. 밖에는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고 while문 처리가 되고 다시 무한호프 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외 처리 바로 while문 바로 밑이 예외 처리가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처리 그 예외 처리는 try catch인데 정상 처리 그 다음에 예외 처리 catch 쪽에 정상 처리 try 쓰시고 중괄호 열고 title 출력 메뉴 처리까지가 여기 정상 처리인 거죠. 중괄호 닫고 정상 처리 catch block 쓰시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그 밑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이게 비정상 처리 예외 처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거라서 여기다 이제 뭔가 메시지를 써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컨트롤러가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보드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면요 트라이 그 다음에 캐치 맨 아래 캐치 쪽 있죠. 캐치 에러 메시지 출력했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오류가 계속되면 자산자분에게 연락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이점 메시지 개 메시지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 똑같아요. 소스가 아시겠죠? 소스가 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라? 메소드 만들어서 호출만 하시면 된다. 호출 아시겠죠? 간단하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예외가 발생되면 예외를 exception을 파라미터로 받아야 이게 이걸 출력할 수 있죠. 받아서 쓰는 메시지를 한 개 쓰시면 되고 잘 뭐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죠. 여기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개쪽에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쓰시면 메시지가 똑같아요. 2점 get 메시지를 여기 메뉴에다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오류가 되면 전담당에게 연락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그 아이디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것을 여기 미지 위에서 한번 또는 이제 컨트롤러 밑에 위에서, 그 컨트롤러 위에다가 스태틱으로 줘도 되는데 일단은 그 여기 안에서만 아이디를 쓰니까 프라이빗으로 그냥 지정을 해볼게요. 프라이빗. 아, 프라이빗? 메소드 아닌데? 메소드 아닌데 프라이빗 지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스트링으로 할게요. 스트링. 스트링은 아이디고요. 이꼬로 메인에서 점 로그인 로그인 정보에서 get id id를 가져오자. 여기 꺼내시면 되는 거죠. 그 로그인을 안 하시면 이쪽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메소드를 실행되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id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써놨죠. 얘를 이렇게 해서 id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무한오프 id를 찾았으니까 이제 무한오프 돌리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뉴 출력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out.menu, out.menu를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데, 1번 뭐죠? 1번? 1번. 1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메시지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주세요. 2번 뭐죠? 2번은 메시지 보기. 보기. 보기에 해당이 되고요. 3번이 뭐죠? 3번. 3번은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보내기. 보내기. 해당이 되고요. 4번은 뭐죠? 4번 수정인데 수정은 안 한다. 아시겠죠? 없는 걸로. 삭제는 가능해요. 삭제인데 내 게시글에 해당되는 것만 삭제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삭제. 4번 메시지 삭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했죠? 다였죠? 그 다 하셨으면 0번 그다음에 이전 메뉴 또는 메인 메뉴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타이틀을 전부 다 썼어요.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하나 둘 셋 넷 4까지 만들어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 요게 이제 타이틀 출력은 아니고 메뉴 출력이네요. 메뉴 출력. 타이틀 출력은 타이틀로 out.title 타이틀 출력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 찍어서 지금 하시는 게 메시지 시스템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1번 리스트, 2번 보기, 3번 보내기, 메시지 보내기, 4번 메시지 삭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십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선택하라고 시켜야 되겠죠. 메뉴 선택하는 거하고 그 처리하는 거하고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죠. 스위치 문장을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스위치 문장을 처리하시는데 in 점 쓰시고요. 여기다가 get string 스트링을 받아내자. get string 메시지와 함께 받아내시고요. 여기다 이제 메뉴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밸류 값을 쌍따옴표 찍고 얘가 1인 경우 2, 3, 4인 경우 1인 경우에는 뭐 시소를 이용해서 뭘 출력한다까지만 써놓을게요. 쓰시면 이제 저희가 메시지 리스트 처리하고 있습니다. 1번이죠. 1번 메시지 리스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케이스 쓰시고 여기다가 작성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이런 예 하시고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려가기 1, 2, 3, 4, 0 쓰시면 됐고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리고 0번, 그리고 마지막 디폴트 됐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는 2번인데 2번에서 하는 것은 보기입니다. 메시지 보기를 할 거고요. 3번이 그 다음 게 3번인데 3번에 해당되는 것은 뭘 할 거냐면 메시지 보내기를 할 거예요. 보내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4번인데 4번에 해당되는 것을 때는 메시지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DAU한테 넘길 때 뭘 넘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그 메시지 리스트를 할 때는 DAU까지 컨트롤러에서 DAU로 뭘 넘겨야 돼요?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DAU로 넘길 때 뭘 넘기게 될까요? DAU 이거 지난번에 SQL 디벨로퍼 할때 전부 다 물어봐 드렸죠?
네? 넘겨야 되는 데이터 뭘까요? 뭘 넘겨야 할까요? 부유? 무슨 부유? 네네. 메시지 부유 넘기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는 뭐였죠? SQL 디벨로퍼에서 쿼리 문장을 살펴보시면 되죠. 쿼리 문장을 살펴보시면 SQL 디벨로퍼 여기 리스트입니다. 맨 위에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죠? 변하는 데이터, 뭐가 변하죠?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아이디가 변합니다. 아이디. 테스트 로그인 했는데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드민으로 로그인하면 어드민이 나와야 되죠? 이해되시죠? 아이디가 변한대요. 그 아이디가 넘어가야 돼요. 아이디. 그 다음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해서 그 메시지의 종류. 지금 보는 게 전체냐, 아니면 보낸 메시지냐, 아니면 받은 메시지냐. 아시겠죠? 이런 두 개의 데이터가 넘어가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서 넘길 때 지금 이제 테스트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두 개로 넘기면은 배열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all. 보낸 거는 뭐 여기 sender니까 send. 받은 거는 accept.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이렇게 문자를 넘겨주시면 배열로 해서 아이디 0번째 아이디 넘기고 두 번째 리스트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냥 문자열인데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1번, 2번, 3번 문자열로 아시겠죠? 그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 여기 테스트라고 되는 건 로그인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을 볼 거냐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더 입력을 받으라고요. 아시겠죠? 네? 입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1번인 경우에 DAU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아이디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의 종류, 리스트 종류, 리스트 타입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넘기셔야 되고, 이거는 문자열로 배열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죠. 얘는 로그인 정보로 받으시면 된다. 로그인 정보입니다.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 정보. 여기서부터 꺼내고, 여기다가 꺼내놨어요. 이렇게. 아이디라고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되시겠죠? 네? 요거 처리하면서 로그인 정보가 바뀌지 않아요. 그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해야 로그인 정보가 바뀌는 거죠. 여기 한 번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리스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자에게 받는 거죠. 사용자에게 지금 받으셔야 돼요. 사용자에게 받는다. 이거죠. 그 어떤 종류의 그이 리스트를 보고 싶냐고. 이제 전체 메시지. 받은 메시지. 1번, 전체 메시지. 2번, 받은 메시지. 3번, 보낸 메시지.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2번이 보낸 메시지래요.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하고 이제 하셔야 돼요. 이건 사용자한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아셔야 되고, 걔를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디서부터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넘길 때는 이제 문자열, 배열을 넘길 거다. 배열. 문자열, 배열. 되었죠? 넘길 거다.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수집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리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실수 메뉴를 또한개 아웃점 메뉴. 아웃점 메뉴란 게더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출력을 해주시고요. 1번. 1번은 뭐냐면 이제 전체 메시지입니다. 전체 메시지.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보낸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3번. 3번은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것은 받은 메시지를 볼 거예요.
되시겠죠? 그 외에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 입력했으니까 똑같아요. 처리하는 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시키고요.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new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서비스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 컨트롤러 있으니까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서비스. 서비스는 복부글에서 복사붙여넣기 할 거라서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드 리스트 서비스 복사붙여넣기 하는데 패키지를 한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컨트롤러에다가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이번에는 패키지를 이렇게 패키지를 만든다고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이게 컨트롤러가 패키지가 아니라 서비스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를 써주세요. 서비스 패키지 엔터 치세요. 패키지만 따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사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거예요. 서비스는 보드리스트 서비스를 복사붙여넣기 할 거예요. 보드리스트 서비스가 롱 타입의 데이터를 해가지고 캐스팅해서 하는 게 나오죠. DAO에다가 전체를 전부 다 넘겨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전부 다 DAO한테는 두개 데이터가 다 필요하니까 두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얘네들을 이제 따로따로 받거나 부여객체를 따로 만들기에는 조금 이제 특이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쓰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드리스트 서비스 인풋을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메시지 서비스에다 붙여넣기 해서 하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했습니다. 보드리스트 서비스에다가 그 FE키 눌러서요.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로 바꿔셔야 되겠죠?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 인풋입니다. 그래서 피니쉬 눌러가지고 바꿔주시고요. 됐죠? 됐죠? 네. DAO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DAO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야 돼서 DAO는 만들 거예요. 서비스는 복사붙여넣기 했고요. 이제 여기 리스트 서비스 인풀의 멤버, 이름은 멤버 리스트 서비스 인풀이지만 보드 DAO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데이터 가져오는 게 전부 다 보드 DAO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를 그대로 넘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스도 나중에 고치셔야 돼요. 되시겠죠? 고치셔야 되고요. 이걸 쓰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드 DAO에서 리스트 메소드 갖추면 보드 부여가 들어있는, 저희는 보드 부여 말고 무슨 부여를 만들어야 돼요? 메시지 부여를 만드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다 메시지 부여 만들 거예요. 메시지 컨트롤러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New 해주세요. New 해주시고 클래스 만드세요. 만듭니다. 예, 여기에 컨트롤러 말고 부여 패키지 안에 메시지 부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네, 프라이빗으로 합니다. 프라이빗 변수 선언하는데 뭐 보고 써라?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보고 만들어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보고 이제 테이블 여기 있죠? 여기 있으시고 지금 멤버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요 멤버하고 열어놓은 이유는 샌더 아이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샌더 네임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프라이빗으로 프라이빗이고요. 그 다음에 넘버니까 롱 타입이네요. 저희가 대문자 롱 쓸까요? 롱 타입이고요. 롱 타입 됐죠? 그리고 넘버입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리고 컨텐트, 아, 스트링이면 되네요. 프라이빗이고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이시고 컨텐트, 예,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샌더 데이트, 그 다음에 억셉트 데이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스트링이고요. 그래서 샌더 아이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 데이트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억셉터 아이디고 그 다음에 억셉트 데이트 소문자 억셉트 데이트 억셉트 A자 소문자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메시지에 있는 거 가지고, 메시지에 있는 컬럼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시지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시고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아이디 네임, 요 네임이 필요해요. 네임. 둘 다 네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샌더 네임, 그 다음에 억셉터 네임, 그래서 둘 다 네임이라고 쓰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샌더 아이디 밑으로 샌더 네임, 그 다음에 억셉터 네임. 이렇게 해서 샌더 네임, 그 다음에 억셉터 네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저희가 셀렉트 할 때 사용했던 이름을 이제 샌더 네임하고 억셉터 네임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SQL 문장 만들 때 저희가 샌더 네임하고 억셉터 네임으로 썼죠. 이렇게 맞춰서 썼습니다. 잘 썼고요.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DB에 있는 거, 그다음에 처리해서 데이터가 조인해가지고 가져올 때 네임도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멤버에서 가져온 네임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generate source generate getter and setters select all 누르고 generate에서 만든다. 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다시 source generate toString method generate toString method를 눌러서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generate에서 누른 만들어준다. 예, toString method 만들었고요. getter setter 다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네. 그죠? 제가 좀 타자 좀 칩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쳤죠?